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어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지역국회의원을 두고 있는 김남국 의원, 요즘에 코인 투자로 60억의 돈방석에 앉았더라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상당히 이제 집중적인 그런 조망을 받고 있는 젊은 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서 그 김남국 의원이 그 지역구를 두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주변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당선됐는지 그 국회의원 당선 비결을 여러분 전격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짧게 정리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김남국 국회의원은 사전투표 조작,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는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작업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는 어떤 식으로 빼앗았는가 하니까 안산시 단원을 5개 동에서 최소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6%, 최대 28%를 득표수를 이동했습니다. 이동된 사전투표 득표수의 절반은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후보에서 빼앗은 거고, 빼앗은 것을 더해줬기 때문에 절반은 빼앗고 절반은 더하는 식으로 전산조작이 행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의 경우에는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약 28%를 득표수를 이동을 시킨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반인 14%는 빼앗고 그 다음에 14%만큼 더해 주는 식으로 전산조작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제가 어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후보의 차이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은 항상 마이너스 값이고 김남국은 항상 플러스 값입니다. 이렇게 해서 빼앗아 가지고 더해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는 5개의 동이 있고 동 산하에 모두 40개, 40개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40개 투표소 모두에서 동일한 조작값을 적용해 가지고 박순자 후보의 득표수를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김남국 후보는 40군데 투표소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를 승리를 거둔 겁니다. 여기서 사전투표 승리라는 것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항상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확률적으로 일어나기 힘든데 김남국 후보가 투표소에서 이길 확률이 0.5,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곱하기 40개니까 2분의 1에 40승의 확률이 발생한 겁니다. 여기다가 40개 투표소에서 모두 다 박순자 후보가 이런 패배했기 때문에 2분의 1에 40승을 곱하게 되면 2분의 1에 80승입니다. 아마 2분의 1에 80승 되게 되면 수백억 분의 1의 확률이 2020년도 4.15 총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을 김남국 후보의 당선에서 발생한 겁니다. 일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조작을 했는가 하니까 여러분 이걸 92.3이라는 숫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당일이죠. 박순자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100장을 받을 때 김남국이 92.3장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당일 투표에서 김남국이 대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와 우편투표를 어마어마하게 조작합니다. 145.8이라는 이야기는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후보가 관내 사전투표에서 100장을 받을 때 145.8장을 받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밑에 우편투표는 박순자 후보가 우편투표 100장을 받을 때
여러분들 김남국은 161.9장을 받도록 전산을 조작해가 확실히 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이게 부정선거 아니고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으면은 여기에 이런 당일투표의 92.3이 나오면은 관내 사전투표나 관외 사전투표도 얼추 92.3에서 오차범위 내로 비슷해야 됩니다. 당일투표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은 이런 수치는 바로 관내 사전투표를 쑤셔 넣어주고 관외 사전투표를 쑤셔 넣어줬기 때문에 발생한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짓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황해 건너서 중국 공산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선거사무 후보별 득표수는 누가 발표합니까?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겁니다. 이렇게 숫자를 만진 겁니다. 숫자를 만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듣고 있지만 내심 조금 불안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숫자는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짓을 7번 해온 겁니다. 문정권 하에서 5번, 윤정권 하에서 2번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게 김남국의 이름 성정표인데 그럼 김남국 이웃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웃에 보게 되면 누가 있는고 하니까 안산 단원갑이 있습니다. 안산 단원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산 단원갑을 보게 되면은 관내 사전투표는 얼마를 조작했는가 하니까 안산 단원갑에는 7개 동이 있습니다. 7개 동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7개 동에서 모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 김명년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 차이값이 모두 다 마이너스 값입니다. 마이너스 값의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마이너스 7% 마이너스 9%. 저는 이런 것을 두고 미친 숫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관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이에서 최소 7%에서 9% 차이가 난다는 것은 바로 관내 사전투표를 빼앗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고영민 의원은 차이값이 플러스 8에서 플러스 10%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다 플러스인 겁니다. 그럼 뭐 이 그림만 보더라도 안산시 단원구 을과 마찬가지로 단원구 갑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고영민 후보가 득표수 증감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국회의원 배지를 받게 됐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표를 훔쳤는가 하니까 단원구 갑에는 7개의 동이 있고 모두 47개의 여러분들 투표소가 있습니다. 7개 동 산하에 예를 들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신길동이 있으면 신길동 1투표소, 2투표소, 3투표소 이렇게 47개가 있습니다. 47개 모두 다 동일 조작값을 가지고 이런 조작을 했기 때문에 모두 다 사전투표에서 고영민 후보가 승리합니다. 여기 승리한다는 것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고영민의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모두 다 큰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고영민이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2분의 1, 2분의 1의 47승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김명년 미래통합당 후보가 모두 패배했기 때문에 2분의 1의 47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2분의 1의 94승이 일어난 겁니다. 수백억 분의 1이나 뭐 수천억 분의 1 정도 되겠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사전투표를 조작했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이런 짓들을 모두 다 한 겁니다. 어디서 다 했습니까? 경기도 전체에서 다 한 겁니다. 경기도에는 아마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47개의 선거구가 있을 겁니다. 다 이름 여기서 다 조작을 해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는 항상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적고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사전투표 득표율보다 당일 득표율이 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선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 결과를 만든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그냥 김남국이 여러분들 나왔던 단원구을 안산시 단원구을 주변에 여러분들 대충 보시게 되면은 남양주시을 남양주값 49대 제로 46대 제로 50대 제로 48대 제로 35대 제로인 겁니다. 뭐 예를 남양주시을에는 4개 동이 있고 49개의 투표소가 있는데 49개의 투표소 다 민주당 후보가 이긴 겁니다. 2분의 1의 49승의 승률입니다. 그 남양주시 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남양주시 갑에도 모두 민주당 후보가 이긴 겁니다. 2분의 1의 46승입니다. 김포시 갑에도 모두 다 민주당 후보가 이긴 겁니다. 2분의 1의 50승입니다. 광명시에도 모두 다 민주당 후보가 이긴 겁니다. 2분의 48승입니다. 인천 상록구에도 모두 다 민주당 후보가 모든 투표소에서 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을 큰 겁니다. 2분의 1의 35승인 겁니다. 이런 미친 숫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었습니까? 황해 건너서 중국 공산당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었습니까? 대한민국의 선거 데이터 누가 발표합니까? 과천시에 소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하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선거마다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죠? 예, 하는 놈이나 아니면 뭐 그걸 은폐하는 놈이나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대한민국은 아닙니다. 이시조선이죠. 여러분 이런 짓들을 하는 겁니다.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고양시갑 안산 상록구갑 안산 단원구갑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찬 내용입니다. 예. 시흥시을 조정식 여러분 아마 정책위 의장일 겁니다. 58대 뭐 여기는 좀 몇 군데 이겼네요. 고양시 갑에는. 고양시 갑에는 왜 이겼습니까? 심상령 씨가 나왔으니까 손을 많이 안 댔을 겁니다. 심상령 씨는 봐줘야 되니까. 심상령 씨만 예외인 겁니다. 나머지는 다 같은 겁니다. 심상령 씨는 심하게 손을 안 댔을 겁니다. 아마. 작전상 정의당을 살려줘야 되니까. 이렇게 투표소 레벨마다 다 조작을 한 겁니다. 50개 전체 47개 전체 59개 전체. 이런 식으로 선거를 조작할 수 있으면 그거는 정당으로서 악치고 사악함치고 최고대의 사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악함을 가진 집단은 뭐 금수 완밥부이고 모든 걸 다 통과시킬 수 있는 겁니다. 나라도 나중에 팔아먹을 수 있을 겁니다. 돈이 되면. 이거 뭐 여러분들 뭐 이거는 말 못합니다. 선거 데이터를 그냥 더하기 빼기가 찾아냈기 때문에. 선거 사무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못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선거 데이터를 자기들이 발표한 거니까. 제야 전문가가 만든 게 아니고 자기들이 발표한 것을 여러분들 예, 나누기 하고 이렇게 해서 찾아낸 거니까. 이런 미친 선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미친 선거를 보고 깔아뭉개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뭡니까? 이렇게 하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정신 나간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웃지만 참 큰일 났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망가질지는 저는 참 김남국의 주변에 있는 지역들의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다 어떻게 금배지를 밟게 됐는지 그것을 여러분들 함께 한번 공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거 공정성 문제는 여러분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우리가 공정성을 되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이제 준비해서 출간한 이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공병호 연구소 이름으로 그렇게 발간하지만 제 개인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뭐 정말 참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한테 좀 젊으신 분이 계시면은 훨씬 더 젊은 분들에게 더 이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은 자식들을 다 키웠기 때문에 이 도둑놈들 시리즈의 6권이 교육감 선거입니다. 다 교육감 선거를 조작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교조 친민주노총의 이름 교육감들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거를 조작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 누가 되고 어느 지역 사람들이 많이 되고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여러분 선거를 조작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예? 선거를 조작해가 여러분들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하는 이런 짓이 말이 되냐고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망가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렇게 밝혀진데 불구하고 이걸 깔아뭉개는 사람들도 보면은 그러면서 뭐죠 무슨 자유니 뭐 정의니 무슨 진리니 뭐 법치니 공정이니 상식이니 떠드는 걸 보면 제 양반이 정신이 있나나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옳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서울법대를 안 나왔지만 그래도 사람이 사람의 도리를 지키면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서울법대를 나온 사람들은 그렇게 머리가 좋아가 여러분들 명문처럼 대학교를 입학하고 졸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못 가졌지만 사람이 짐승하고 달라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거든요. 이걸 덮는 것은 짐승입니다. 그냥 부정선거를 덮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닙니다. 금수죠. 여러분께서 이 도둑놈들이 계속해서 발간될 수 있도록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